어떤 정확한 결과가 필요한 게 아니라 대략적인 수치가 우리가 필요할 때, 그럴 때는 굳이 계산하지 않고 아마 정답은 뭐와 비슷할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 추측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추측을 영어로 estim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estimation은 estimate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estimate는 이게 짐작하다, 추측하다, 추론하다 이런 말이에요. ion이 붙으면은 명사가 돼서 추측. range는 범위를 말합니다. 범위를 추측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과 7분의 3과 6과 5분의 1을 더하게 되면은 이걸 정확히 계산하려면은 3과 6을 더하고 그다음에 분모를 통일시키고 크로스 프로덕트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눈에 이거는 어느 정도 수가 되겠다 하는 걸알수 있는 방법이 레인지를 보는 거예요. 레인지를 봐가지고 3과 6을 먼저 더하고 3과 6을 더하면 9가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3과 6에 하나씩 숫자를 올려줘요. 올려줘서 3은 4로 만들어주고 6은 7로 만들어줘서 또4 더하기 7을 해서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9와 최소 9에서 최대 11 사이에 있을 것이다 하는 보는 거죠. 최소 9, 최대 11. 그 중간값이 10이잖아요. 따라서 중간값, 근사값에서 이걸 더하게 되면 대략 10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추측하는 거죠. 그것을 range estim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